별풍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2. 디스가이아 2. 이거 아주 페인 양성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인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기자님, 이기편님인 것 같습니다. 마카이. 그것은 암흑보다 어둡고 바다보다 깊은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드글드글 대는 암흑 세계. 마계. 넘어가 빨리. 먼 옛날 이 땅은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마왕 클리오 체퍼스키의 통치하에 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왕이 너무 일찍 죽어버린 탓에 마왕의 지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낙마가 끊임없이 대두했다. 마계는 근웅할거의 난세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한 명의 악마가 마왕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의 이름은 라하르. 마왕 클리오 체포스키의 외동 아들이었다. 그의 이름 있는 악마들, 그는 이름 있는 악마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며 반쯤은 강제로 마왕의 지위를 확립해왔다. 그리고 마계에 들어닥친 천사 겸스생 프론과의 만남을 계기로 우여곡절 끝에 마계와 천계의 교류를 시작하게 이르렀으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천사 겸스생 프로는 천사를 공격했다는 죄로 타천사가 되어 라와르와 함께 마왕성에 살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1편 줄거리인가 보죠? 네, 1편 줄거리인가 보지? 얘가 프론인가 봐요. 원래 천사였는데 지금은 타천사가 된. 귀여워. 유이의 꽃. 얘가 마계라서 천개의 꽃이 안 자라나 봐. 근데 끊임없이 꽃을 키우려고 하나 보네요. 귀여운데? 대봐. 이때 마침 나는 마왕 메테올 타고 다니지. 자, 비켜! 주차장이야! 아이차! 허허! 됐어. 일어나! 누군가 했더니 프론이구만! 땅바닥과 얘기하고 있다니 이상한 녀석이야. 귀엽네요. 더듬이도 있어. 어우, 꽃바시문. 생각보다 저 수영복이었는데? 오는 길에 심심해서 별들을 하나하나 파괴하면서 왔어. 내 위대함에 무릎 꿇게 되겠지. 좋네요. 1인인 거예요? 나름 코믹한데 스토리가. 누구냐? 아우, 쟤도 온다. 내 제일 부한 거 같아. 느낌이 안 좋아. 아이고. 오이 에토나, 오레사마를 고로스키가? 다 부서놨어. 오이, 얘 복장이 다 왜 이래? 복장이 장난 아니야. 때 그래를 나라. 덕분에 뭐까지니 야짜때마스 때. 오마에와 아이카라즈 로크데. そんなことより 殿下, 星の. そんなこと いくらした って 誰も ま. 좋아, 코믹한 스토리 좋아요. 난다도. 남자분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분이에요. 네. 하이, 소리야모 캄프 나기 마데니. 네. 상체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네. 이곳에 여자는 한 명밖에 없네요. 무슨 후론짱? 뭔가 후루에테. 많이 화가 났나 본데? 소자 아리마센. 천사가서 착하다 쟤는. 간바테 메오 다소토 시테이타 텐카이 노 하나니 아야마테 쿠다사이. 전개의 하나다도. 화단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데. 전개から 유이의 하나를. 아노사 프론짱. 아, 마계에선 천개의 꽃을 못 키우는구나. 예? 좋았다.
다행이야. 쓸데없는 노력을 더하지 않게 됐어. 이몸한테 감사할 일이군. 다 내 덕이지. 마겐 내 거니까. 여성부 치료님 고맙습니다. 이몸은 바쁘니까 꽃 같은 거 신경을 못 써. 가야겠어. 쟤 은근히 날 깐다. 디스가 야의 디스는 그런 의미였나? 이 몸이 아버지보다 뛰어난 마왕이란 걸 악마놈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어! 가자! 이거 시뮬레이션 RPG예요. 자, 우측하나의 추천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땡큐. 소리는 되게 재밌네요. 한글이라서 다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좋다. 어? 폈어! 천개의 꽃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1화 마왕의 소질! 앙인 것 같습니다. 이 몸이 마왕인지 모르는 악마가 아직도 너무나 많아. 이제 기념비를 마왕의 저녁에 세우겠어. 프린이 무대 온다. 아, 쟤네 완전 귀여워. 내 동상이죠? 귀여워. 얘네들만 나오는 게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캐릭터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슈팅 게임이었나 액션 게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PSP 게임으로 있었어. 아니 얼굴이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뭐니って? 덴코가 頼んだんじゃないですか? 라하르족. この触覚なんて 덴코. 더듬이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문제잖아. 얼굴을 완전히 쌍디처럼 만들어놨구만. 쌍디 둘 다 날 디스하고 있어. 좋아, 라하르상을 세우러 가자. 악마지역 저녁에. 아, 시공 게이트로 가면은 열어주는구나. 아, 네모랑 에론. 네모 아론. 시점 높이. 세모는 메뉴. 오케이. 아, 좋아. 네, 여포 스타일이죠. 저쪽 문 앞에 있는 메벨. 메벨한테 가서 이동합시다. 악마들이 다 내 부하들이라서. 무기에 대해서 그러면 물어봐 주세요. 됐어. 프리니. 파파라치. 여자였네. 메벨 어딨어? 네. 어, 이 꽃! 꽃이 폈어. 메벨 어딨냐? 어. 아, 성원에 있어요? 네. 점프도 있네 이거. 아, 저 부수면 뭐 나오나? 저 상자? 네, 플스 게임이에요. 시뮬레이션 RPG예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있다. 얘가 메벨인가 본데? 얘네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마왕이었나 봐요. 고래? 어, 얘가 메벨인가 보다. 아, 고스. 마왕다움이 강화된 복장. 누가 메벨이야? 얘인가? 플로렌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메벨은 어디 있는데? 됐어. 아룸. 준비 중이래요. 이나키야. 얘인가? 얘 또 있다. 가자. 비탄의 평원으로 갑시다. 첫 번째 전투. 이런 스테이지에서 싸우게 되네요. 들어가보죠. 좋아, 여기도 라하르상을 세우는 거야. 아이, 악마들이 막고 있어. 박살낸다. 이 게임이 이제 어떤 게임인지 이제 보실 수 있겠어요?
이것도 은근히 머리 쓰는 게임입니다. 옥탑방 옥시기님 80개 고마워요. 이 컨버도 있어 이 게임은. 옥탑방 옥시기님 80개 고맙습니다. 튜토리얼이죠? 베이스 패널에 가서 누르면 캐릭터 리스트, 전투에 출격할 캐릭터, 아 잘못 골랐어. 날 골랐어야 되는데. 아 엑셀 누르면 돌아가는군. 됐어. 자 이런 식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가 다 해주고 있어. 이동. 이동하면 범위가 표시되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격. 마왕 힘을 보여주지. 해피율이 나오죠? 오예토나. 잊어버렸던데스까? 등록시타 코드를 집행したい 때. 아 턴을 종료해야지 그 다음에 되는구나.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턴을 종료했을 때 그때 모든 공격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콤보가 되는 겁니다. 아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이죠. 이런 시뮬레이션 RPG는 원래 행동을 등록시켜 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턴을 딱 끝내면 그때 모든 공격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콤보가 되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콤보가 있어서 이 게임이 되게 재밌어요. 이번에 콤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론 나오고 은은 커피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콤보가 나간다는 거죠. 오 굿! 오 대박! 야 오 좋아! 야 이런 거구나! 어떻게 콤보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이 다 바뀌네. 어우 제법이군. 이것이 연계와 콤보군. 네 이거 DVD 게임이에요. 플스 게임이에요. 어 공격이나 특수 기능 같은 걸 실행해버리면 취소할 수가 없다고? 알았어. 돌아간다. 이제부터 내가 보고 하라는 거겠지? 아 되게 쉬워요. 오늘 턴 종료. 어 애니메이터. 어 뭐야 나만 남았잖아 이 바보야. 아이고 아이고 닭을 맞는다. 아이고 불 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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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그만해. 뭐 기분 나빠. 아 진짜 제가 눌러버려서 그래. 미카타노 코도 테키노 치카쿠니 히토리 데 츠꼬무 토 이마 미타이 니 키모 니 메이지 토 마 만마이치 센토 후노우 니 나트테모 마오조 니 아루 타다시 마왕이 은근히 호구야. 오레사마가 이루 노다. 이마미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겠지. 운명이 신으린 것 같습니다. 삼각 버튼 노 메뉴 카 토리아이즈 요시 가자. 스테이지 스타트 가볼까요? 라하르 이동합니다. 뭐 그리고 측면이나 후면에서 때리면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겠죠? 확대는 없나? 공격 그리고 두 번째 스탠가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에트나 이동. 아까 그 콤보를 다시 사용해 볼까요? 아 전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동땡이 피는 거 최고인 것 같아. 공격 사이드 어택이라서 99% 확률로 맞춘다는 뜻이죠 이게. 어 그 다음에 내가 콤보로 도구 가고 프론 수기가 있네. 아 힐이 있네. 얜 힐이 있네요. 불타는 거 알린 거 와요? 아, 사운드에 사과하겠대. 그냥 천사라서 그렇죠? 좀 착하죠? 착한데 뭔가 허당이야. 공격
그 다음에 유고랑 멀린이 있네. 얘네 특수기가 뭐지? 아 스피드업. 스피드업 하면은 한 칸 더 갈 수 있는 건가? 자 하객진을 형성해! 멀린 고! 얘도 스피드업. 하객진을 형성한다. 됐어. 공격 개시! 고! 어라차! 김목군이 왔습니다. 김목군이 굿샷! 그 다음에 턴 종료. 요원님 왔습니다. 별풍지가 죽은가요? 아유, 아유. 어 반격도 하는구나. 아 반격도 하네. 내 턴이구만. 다구리 치자. 다들 이동해. 완벽한 다구리를 선보여주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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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이렇게 하면 콤보가 어떻게 나갈까요? 불렀어. 공격. 어 에트나를 공격할 수도 있네. 아 우리 편도 공격할 수 있구나. 특수기 스피드업. 에트나 스피드업. 자 그 다음에 공격 개시 고! 뭐야. 아 이렇게 둘러싸면은 콤보가 아닌가봐요. 야 이 그림은 뭐지 갑자기 뜬금없이? 야 뜬금없이 전혀 상관없는. 어쨌든 아이템을 얻은 것 같아. 어 저 뜬금없는 저 그림, 그림은 뭐 주인공들이랑 전혀 상관없는. 어 막 흠흠. 상점도 다 열렸네. 아 HP를 다 회복하려면 저희 들렀다 가야 되는구나. 네 지금 회복을 안 하는 상태인가? 어 다 회복돼 있는데. 됐어. 레벨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뭐 아이템 좀 사야 될까요? 저장. 아 에트나나 프로는 리치가 길어서 두 칸 뒤에 떨어져서 때려도 맞아요? 오케이. 아 타천사 피 다 까여있어요? 네. 아 프로온 피 다 까였어요? 네. 아 준비 중이라는데? 아 많이 이용하면 경품도 준대요. 치료받는다 고! 전원 회복도 있구나. 경품 받기. 야 HP를 얼마만큼 회복하냐에 따라서 경품을 다르게 주네. SP도 SP는 마나 같은 거겠지? 데돌핀스님 고맙습니다. 이 게임 정치도 있어요? 공격은 최대의 방어다로. 아 자기 무기에 맞게 무기를 달아줘야 되는구나. 뭐 좀 사줄까? 고무장갑! 화장실 청소용인데 무슨 문제라도? 네. 제자를 드리는 것도 있네. 아 제자를 하면은 능력치를 좀 약간 전수해줄 수 있구나. 됐어 일단 그냥 가. 회복약이나 좀 사자. 요정의 가루는 상태 이상 회복. 자 탑이제이 발언 하지 마시고요. 끝나요. 네 이 게임 되게 유명한 게임이에요. 아이템 장착해줘야 되나? 아니구나. 오! 다음 판 가보자. 뭐야 2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지? 리블러브님 고맙습니다.
얘는 지금 칼이 좀 경험치가 올라가고 있죠? 칼이 A급인데 그 다음에 얘는 활을 잘 쏘는애고 활이나 이런 뭐야 할버드라고 해야 하나? 어 이런거 긴 창 같은거 얘는 활이랑 지팡이 유고랑 멀리는 그런거 없네 어디선가 저길 미션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미션 어디서 봤냐? 아까 거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요? 아 비탄의 평화 아 오케이 오케이 전투 기본 2 고! 가죠 돌고래의 죽음인 것 같습니다 사악한 시태에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이 몸을 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마가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아 저기 있다 저기 위치가 멀죠? 아 집어들기 던지기를 가르쳐주네 이동하고 프론이 온다 온대요? 와? 설마 어어 어, 아유 뭐 어떻게 된 거야? 던지기? 내 칸? 아이차 호와 좋았어 잘했어 프론 아차 프론짱자 대기니 공격できる 投げられる 거리와 아 던지기가 가능한 거리는 캐릭터마다 다르구나 센스 있다 어 선정기 안돼 잠깐만 방어한다. 몰매 맞게 생겼어. 아유. 아유. 오, 야 영웅 달았다. 아, 방어라면 최소화. 아, 프리니는 집어들어 던지고 폭발한대요. 적 아군 구분 없이 주변의 캐릭터들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대. 부활시켜야 되나 그러면? 프리니가 아까 그 펭귄들이에요. 가자. 어 스토리도 되게 재밌네. 아 3인 이상 협력해서 던지기라면 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어. 한 번 던지고 던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집어들기 그 다음에 에트나가 나와서 이렇게 집어들기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유고 에트나님 부르셨습니까? 아 집어들어 던지겠대 얘 어부바가 아 얘는 어부바가 있네 아 뭐야 어부바는 환장하네 자 던지기 고! 오라차하 그 다음에 던지기 고! 뒤에서 때린다 아 오라차하 아 상자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건가? 아 상자도 이동시킬 수 있구나 어부바는 뭐지? 어부바 아 어부바였어 진짜 귀엽대 마무리형 캐릭터는 인간형 캐릭터를 어부바할 수 있대 어부바 상태에서도 이동 공격 특수기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대 아 어부바 중에는 위험하니까 평상시에 쓸 수 있던 무기 전용 기술이나 캐릭터 고유기는 쓸 수 없지만 통상 공격이나 마법은 평소로 쓸 수 있대 아 어부바를 하면은 사랑의 콜라보레이션이 되는구나 너무 궁금하다 좀 이따 해보자 대기 공격 개시! 으이차! 됐어 잡았다! 강력하다 턴중격했어
뭐야, 안 왔어. 자. 이렇게 던지면 폭발하나? 아, 얘는 집어넣기가 안 되는구나. 사랑의 콜라보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좀 기다리자. 애들이 올 때까지. 어부 봐. 방어. 네. 아, 저 상자. 나 상자 던질 걸. 선정력. 어, 쟤네 안 오나 봐요. 집어들기. 어, 됐어. 던지기. 아, 여기다 던져서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다 던져서 올라갈 수 있게 하는구나. 그저 네모난 것이 자랑입니다. 박스. 얘는 얘 사랑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죽이자. 선정력. 아, 저쪽이 박스가 있어야 되는구나. 됐어. 아, 귀찮게 이거. 집어들기. 던지기. 어이차. 아, 귀찮네. 얘도 공격 안 되나? 된다. 고! 공격 개시. 아, 야, 사랑의 콜라보레이션은 안 됐다. 선정요?